안녕하세요. 다시 전독수입니다. 오늘은 싱크와이즈 2020 프리미엄 버전의 협업 참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자, 깨슬자 참여. 깨슬자 참여는 협업창에서 하는 방법과 요 탭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창에서 협업 누르시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협업 목록 탭에 내가 개설한 문서, 여기서 원하는 문서 선택하셔가지고 맨 밑에 참여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문서가 나오죠. 탭에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참여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참여자는 하이라이트 되겠죠, 이렇게. 개설자가 26개의 가지를 다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초대받은 자 참여.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메일을 통한 참여. 수신 메일에서 진행 버튼, 수신 메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누르면 초대 메시지가 있죠. 6월 착공 예정인 하남미사 아파트 건설공사 착공 준비 회의에 참석하는 내용이죠. 협업 비밀번호도 여기 알려줬죠, 그죠? 진행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싱크와이즈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참여를 누르시면 되고, 지금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 후 참여를 누르시면 되겠죠. 설치 후 참여는 다운로드된 싱크와이즈 2020 ASP 버전 있죠. 이것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즉시 참여를 누르면 싱크와이즈 2020 여시겠습니까? 나오죠. 열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초대한 사람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금 초대받은 자가 입장을 했죠. 색깔은 노란색. 두 번째는 초대받은 협업에서 참여. 자, 수신 메일 분실시인데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싱크와이즈 2020 정품이 깔려 있어야 되고, 하나는 싱크와이저의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 협업 목록에서 초대받은 문서를 선택하고, 협업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참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협업 접속 링크로 참여. 접속 링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자, 문서를 선택하고 여기서 협업 링크를 누르시면 여기 생성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해서 원하는 곳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해서 넣으시면 된다 이거죠? 되죠? 수신 받은 사람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클릭하면 2020 열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협업명을 선택하시고요. 맨 아래 보면 참여 옆에 드롭다운을 클릭하시면 협업 링크 생성하시면 되겠죠. 나오죠. 확인하셔가지고 카카오톡이나 메신저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자, 원하는 거 붙여 넣기 하고 수신 링크는 위의 방법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단축 아이콘 참여가 있거든요. 자, 단축 아이콘으로 참여는 협업명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단축 아이콘 생성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예하면 바탕 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협업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생긴다 이거죠. 단축 아이콘 생성이 나오죠, 그죠? 바탕 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생성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누르시면 되겠죠. 바탕 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클릭해서 협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업 목록 폴더 관리는 협업 목록 폴더 생성과 협업 목록 폴더로 이동과 협업 목록 폴더 삭제가 있겠죠. 자, 협업 목록 폴더 생성은 관리 그룹의 폴더겠죠. 폴더를 누르시면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폴더명을 입력하고 착공 회의 그리고 또 추가 설계 설명회 해서 닫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폴더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하는 방법은 여기 관리 그룹에 협업 목록이 있죠, 그죠? 협업 목록. 이것을 누르시면 협업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폴더로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왼쪽에 협업창을 여신 다음에 원하는 협업명을 선택하시고 맨 밑에 보면 참여 옆에 드롭다운 있죠? 다른 폴더로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공 회의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I 기획은 다른 폴더로 이동해서 설계 설명회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비공 CI 기획 회의도
참여에 다른 폴더로 이동하셔가지고 설계 설명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폴더 삭제는요, 관리 그룹에 폴더 메뉴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폴더를 누르시고 여기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착공 회의도 삭제해 볼게요. 착공 회의도 삭제 예 하고 닫기 하면, 자 여기 폴더를 다시 눌러보면 그 폴더를 지워도 다시 기본 폴더에 34개로 돌아가 있죠, 그죠? 이제 요 내용이죠, 그죠? 삭제 시 폴더한 협업은 다시 기본 폴더로 이동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협업 참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 많은 분야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최고의 협업 도구인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슬기롭게 이 사태를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